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 여행을 갔다가 그만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그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멀리서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서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대학생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아찔한 영상입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저희가 차마 보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추락이 현재 미국에서 법적인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판단의 근거로서 여러분께 앞부분만 보여드렸다라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건의 정말 취재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추락 20대 10억 병원비에 귀국 불투명. 지난달 캐나다 유학생 박모 씨가 유학을 마친 후 미국 여행을 떠납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그랜드 캐니언 관광 중에 지금 보신 것처럼 추락을 했습니다. 다리와 배 몇 차례 수술을 거치셨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현재 뇌 손상이 심각한 상황이라 의식이 안타깝게도 불명한 상황입니다. 이 박모 씨의 가족은 여행사와의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죠. 여행사에서는 저 박군이 가지 말라는데 사진 찍으러 갔다가 스스로 떨어진 거다. 귀책사유는 박군에게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10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 병원비만 10억, 이송비가 2억 원이라는 겁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까지 현재 올라 있습니다. 여행사와 가족의 입장이 첨예합니다.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가지 말라는 곳에서 사진 찍다 추락했다. 가족은 휴대전화가 주머니 안에 있었고 사진 찍다 그러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박소윤 차장, 안타까운 일단은 사고예요. 근데 법적 쟁점이 좀 얽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여행사와 지금 가족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사고를 당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캐나다에서 그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유학을 한 거죠.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귀국길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좀 근처를 여행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과정인데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는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 이제 신청을 해서 트레킹을 같이 하러 하는 걸로 해서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이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25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동아대 부산 동아대 수학과 학생이거든요. 예. 지금 3학년이었는데 3학년 3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아하. 해요. 그리고 이 수학과 교수가 되는 걸 꿈꾸면서 이 캐나다 유학까지 본인이 돈을 벌어서 그걸 예. 아껴서 자비로 이제 그렇게 캐나다 연수까지 밴쿠버로 이제 연수까지 갔는데 예. 귀국 하루를 앞두고 네, 원래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귀국 하루를 앞두고 바로 지금 사고를 당하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지금 수차례 뭐 발도 다치고 의식불명 상태여서 수차례 수술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병원비가 10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여서 이런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을 하는 비용이 무려 2억이나 된다고 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비 문제가 제대로 지금 여행사 같은 경우도 워낙 영세에서 이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제대로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혼재가 되면서 해결이 되지 못해서 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지금 치료비도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인데 제가 저 박모 군의 사진도 보고 했는데 잘생기고 건강하고 본인의 꿈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본인 유학자금 마련해서 아끼고 살뜰하게 아끼고 살뜰하게 해서 유학자금 갔다가 귀국 하루 전에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현대면인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문제, 국가가 어디 책임인가,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 영역 상황인데요. 저기가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냐면 펜스가 없는 데가 많아요. 펜스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핵심, 중요한 데는 펜스가 있는데 그 가이드도 이렇게 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저쪽에 놓고 찍히려고. 뒤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찍는 게 풍경이 좋은데 찍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다 사고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펜스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아마 사고가 안 나겠죠. 저 포인트가 사진 많이 찍는데요. 저도 저기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아마 저 유가족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물론, 저게 국립공원입니다. 국가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물론 당연히 개인 과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50% 이상 책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게 LA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 변호사들이 많아요. 예. 한인 변호사 좀 도움을 받아서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번 그 소송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네. 미국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야 그렇죠. 할 의무가 네, 미국 정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펜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게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만 있고 사람들이 그럼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또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런 걸 실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고 합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10억 원 병원비, 2억 원 정부가 그걸 그냥 다 내주고 데려올 수가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뭐 액수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줬는지 뭐 사후적으로 또 아니 나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는가 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뭐 유사한 그런 그 요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청년이에요. 요즘 뭐랄까요.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꿈을 찾기 위해서 자력으로 해외도 나가고 자력으로 돈을 벌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저 청와대 청와계시판에 썼던 국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이해가 가고요. 예. 부모님이 급하게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으로 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비만 1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병원비가 10억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나왔을 거고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이 저 안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에서 이 LA 총영사를 비롯한 미국 대사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미정부를 대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볼 수 있는 노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가 찾도록 도와주는 게 역시나 대한민국 국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라도 좀 정부가 찾았으면 좋겠고 민간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금 모금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적인 해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양국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분명히 해법은 있으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